다음 챕터 7번 챕터에 메노 시몬스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도 뭐 저는 이분은 들어봤는데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메노 시몬스라는 분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죠? 일단 메노 시몬스는 그 흔히 오늘날에는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넓은 의미로는 제세례파, 아나뱁티즘 혹은 제친례파라고 하는 그 그룹이 굉장히 이제 폭이 넓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지금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면서 이 제세례파 혹은 제친례파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단체가 메노나이트라는 단체인데 그 메노나이트의 이름이 이 메노 시몬스에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16세기 종교개혁에서 가장 급진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그 제세례파 운동을 이 네덜란드에서 주도했던 인물이고 그 당시 마침 이제 그 제세례파 이 메노 시몬스가 나오기 직전에 원래 시몬스는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카톨릭 사제, 네덜란드 출신의 카톨릭 사제였고, 근데 1535년 이 어간에 독일 민스터, 이게 독일 민스터는 이제 네덜란드랑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이 제세례파들이 이제 천년왕국 운동을 벌이면서 이제 일종의 민중봉기를 일으키게 되고, 그게 카톨릭과 루터파 사람들이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이제 강제 진압을 하는.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로는 굉장히 큰 스캔들이 됩니다. 네. 같은 기독교인들인데, 뭐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살육하고 그랬던 사건인데, 그게 사실은 당시 유럽 기독교인들에게 아나뱁티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걔네들이 봐라, 이렇게 그런 거 하더니 천년왕국 믿고 거기 뭐 남녀평등 주장하더니 뭐 남녀, 뭐죠? 또 이게 그 결혼, 일부 다처제 이런 것도 막 실행하고, 그리고 나중에 폭력적으로 무기를 들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이 제세례파를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운동을 이제 부정하거나 비판하거나 탄압하는 아주 좋은 명분을 제공을 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그 근처에 이제 시몬스가 살고 있었고, 또 자기네 교인들 중에 또 아는 사람 중에 그 피해자도 나타나고 이러면서, 이 제세례파 운동의 다양한 흐름들 중에 평화주의를 이제 아주 그 중요한 슬로건으로 주장하는 그런 유형의 제세례파 운동이 이제 메노 시몬스를 통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메노나이트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평화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로 알려지게 되어 있는데, 그 첫 삽을 뜬 사람이 메노 시몬스였던 거죠. 그러면은 원래 카톨릭 사제였다가. 그렇죠. 제세례파로 이제 일종의 개종을. 그렇죠. 한 거네요. 개종한 거죠. 뭐, 루터도 사제였고, 네. 뭐, 근데 이 사람도 카톨릭 사제였다가, 이제 제세례파 쪽으로 이제 전향을 한 거죠. 그럼 이 메노 시몬스가 그럼 전향을 하게 된 어떤 계기나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계기로 그렇게 전향을 하게 됐을까요? 시몬스는 원래 굉장히 평범한 사제였어요. 네, 평범한 사제였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사제가 주는 프리미엄들, 이런 것들을 잘 누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그렇게 평범한. 그러다가 이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 지역에 어떤 카톨릭 신자가 세례를 다시 받은 거죠. 그래서 제세례라는 말 자체가 원래 유럽은 전부 다 유아 세례를 어릴 때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1525년에 스위스에서 스위스 형제단이라고 하는 제세례 운동이 처음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원래 그 울리 치빙글이라고 하는 그 스위스 개혁자의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치빙글리가 뭘 어떻게 가르쳤냐면, 성경에서 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하라고 한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하라고 하지 않은 것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원칙으로 성경을 읽도록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치빙글리는 바이올린을 굉장히 잘 치던, 파가니니 수준으로 잘 치던 음악 그 예비 천재였는데, 성경 읽다 보니까는 성경에 바이올린 치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올린 치란 말이 없으니까 치면 안 된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내려놔요. 근데 이런 영향을 받았던 친구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유아 세례를 주라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란 얘기가 없으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적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인증하는 세레모니니까 어릴 때 받은 세례는 그거는 세례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커서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된 지금 세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세례를 줬어요. 그랬더니 밖에 있는 사람들 눈에는 어릴 때 세례 받았는데 또 받았네. 그래서 이제 아나, 베프티스트, 이렇게 아나 베프티스트인데 아나라는 말이 두 번째, 리, 제 이런 뜻이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두 번 세례 받는 사람들, 제세례파라고 부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이유로 잡혀서 처형당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몬은 아니 도대체 세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길래 세례를 두 번 받았다고 사람을 잡나. 이게 자기는 이제 이해가 안 돼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카톨릭 신부들한테 물어보니까 잘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종교개혁자들의 글, 그 다음에 고대 교부들의 글, 더 나가서 마지막에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성경에 정말 뭐 그 다음에 고대 초창기에는 또 이 제사례에 대한 기록들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흥미를 갖게 됐고, 예, 또 하나는 두 번째 그 아까 말한 뮌스터에서 그 폭력적 그런 천년왕국 운동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죽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또 저런 식의 자신의 신앙을 폭력을 통해 가지고 구현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러면서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성경 연구를 하게 되고 결국 성경이 제일 중요한 신앙의 근거인데 성경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맞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제세례파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되게 평범한 사제였다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저게 사람을 죽일 일인가? 라는 그런 문제제기. 그러니까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분들은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종교적으로 제세례파 죽어야 돼라고 하는 그 도그마에 빠지면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에 대해서 별 그렇게 울림이 없을 텐데 그냥 사람이 죽었잖아. 근데 그게 사람 죽일 일이야? 이런 식의 좀 감성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매노 시몬스가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제 생각해 보면 성경을 그럼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그의 사역에서 어떤 성경을 어떤 식으로 강조했고 그랬는지 일단은 이 시몬스나 그다음 시몬스의 영향을 받았던 당시에 메노나이트에게 성경은 그들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카톨릭 교회가 그 성경 대신 그 자리를 다양한 예전이라든가 뭐 관행들로 뭐 성지순례라든가 뭐 성물 숭배라든가 성인 숭배 이런 것들이 대체됐던 시절에 그거에 이제 문제점을 이제 루터나 쯔빙글리가 가지면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이런 가치를 내세웠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세례파 사람들도 동조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자신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권위고 토대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루터나 그 당시에 다른 종교개혁자들하고 조금 다른 게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교리를 당시에 이제 카톨릭 그분들의 생각에 믿음이나 은총보다는 인간의 어떤 실천이라든가 책임을 더 강조하는 듯한 구원론으로부터 인간의 믿음과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제일 중요한 토대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쪽으로 갖고 그게 이제 첨예화된 표현이 이신칭이었는데 이분들에게는 그 성경은 단지 교리를 제공해준 토대라든가 아니면 뭐 신학적 사유의 어떤 뭐 그 레퍼런스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될 매뉴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삶, 그거를 제자도라고 불렀고 그 제자도를 실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도나 교범이 성경이라고 생각한 거죠. 특별히 이제 이분들에게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매우 중요했죠. 그래서 결국 산상수훈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접적인 말씀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여 가는 삶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를 어떻게 따라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책이죠. 그래서 이거는 단지 사색이나 신학적 토론이나 사유의 대상이 아니라 삶에서 늘 읽으면서 우리를 비추는 체중계이기도 하고 거울이기도 하고 지도이기도 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성경이 매우 살아있는 책으로 읽혀지게 된 거죠.
어쩌면 그 종교개혁 정신을 삶으로 가장 살아내려고 했던 집단이 그렇죠. 제사레파. 그렇죠. 그 끝에서 네. 만났던 것이 이제 평화였고. 근데 그 당시가 이제 유럽이 오스만 투르크하고의 전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종교 안에서도 카톨릭과 개신교 간의 그렇죠. 전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그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백년 전쟁이라든가 장미 전쟁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던 전쟁의 시대였는데, 성경에서는 칼로 손자는 칼로 망한다. 뭐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뭐 이런 성경 말씀들을 만약에 16세기 이런 유럽 상황에서 실천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실천 덕목이 뭘까? 그건 결국 전쟁과 폭력을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고요. 네, 그런 식으로 성경을 그 몸으로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 그 당시에는 적절하게 뭐 국가하고 교회가 서로 타협하거나 협력하면서 세상을 끌고 나갔는데 여기와 이제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면서 순교를 경험했던 거죠.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에서 너무 급진적으로 보였겠지만 지금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그래도 기독교적인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네. 500년 전에 평화운동을 그러니까요. 했으니 네.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수용하기가 되게 어려웠죠. 지금도 메노나이트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에도 뭐 소수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그 교수님들이 현재 메노나이트 진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교수님은? 글쎄요, 저기 뭐 일단 우리나라에도 메노나이트들이 계십니다. 네, 숫자가 적긴 하지만 일종의 자생적 메노나이트. 물론 자생적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게 메노나이트가 우리나라에 이제 한국전쟁 직후에 들어와서 봉사활동을 하시다가 갔고 그 영향을 받았던 분들이 한국에 남아서 이제 메노나이트 신앙을 지켰죠. 되게 흥미로운 게 메노나이트가 거기 대구 경산인가요? 그쪽 지역에서 이제 직업훈련학교도 하고 굉장히 이제 그런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베트남으로 철수를 하셨대요. 근데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메노나이트 선교의 원칙은 이미 교회가 들어간 곳에는 교회를 세우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다른 교파들은 그냥 이미 들어갔는데도 막 서로 그냥 밀고 들어가서 자기 교회를 세웠는데 메노나이트는 그렇지 않고 봉사활동하고 봉사 더 이상 안 해도 되니까 더 필요한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그 영향을 받았던 분들이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서 계셨고 나중에 이제 80년대에 또 메노나이트에 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분들이 메노나이트 운동을 하고 싶어 하면서 춘천을 중심으로 해서 메노나이트 그룹이 만들어졌고 나중에 또 선교사들이 오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메노나이트들이 세워져서 뭐 자생적인 형태로 메노나이트 운동이 벌어졌죠. 그렇지만 이제 뭐 네, 그러나 이제 그게 규모가 적었고 역사가 길지는 않았고요. 그러나 지금 점점 그런 분들에 대한 관심이 이제 한국 사회에도 좀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서 네.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메노나이트 교 나는 메노나이트야 나는 제세레파야라고 이제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한 분들도 계시지만 소위 말하는 네오 아나베피스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처럼 저는 저 개인을 네오 아나베피스트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성결교회에서 자랐고 뭐 굳이 그 정체성을 버릴 생각은 없지만. 저의 뭐 의식이라든가 뭐 신앙적 지향점은 이제 제세례파 운동하고 매우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장로교회인이면서 메노나이트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뭐 저처럼 성결교인이면서 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제법 이제 우리나라에도 네, 이렇게 네, 커져가고 있는 것 그런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메노나이트가 유아세례, 뭐 전쟁, 폭력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철저하게 거부하잖아요. 네. 교수님도 그런 입장에 이제 그렇죠. 동의하시는 네네. 거죠. 그냥 현실적으로는 되게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요. 유아세례를 실제로 안 하시나요, 교수님 교회에서? 저는 네. 우리 네. 저희 교회 유아세례를 줍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유아세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저는 실질적으로 유아세례가를 그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아까 저는 그 제세례파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그 종교적 의례가 세례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적절한 세례는 믿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세례, 신자들의 세례가 올바른 것이다. 그런 면에서 원칙적으로 저는 이제 신자들 세례를 지리를 하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또 해 보니까. 유아 세례가 갖고 있는 목회적 차원의 유익이 크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세례의 의미에서는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세례를 베푸는 그 세리머니 자체가 그 부모 특히 부모님에게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아나베프티즘의 세례론을 지지를 하지만 그거를 그들보다는 조금 더 확장시켜서 저는 그 유아 세례를 목회적 차원에서 수용을 하게 된 거죠. 이 저도 아나베프티스트의 어떤 지향을 굉장히 동의하면서 이 현실과 어떻게 잘 목회 현장의 현실과 잘 균형을 잡아가면서 할지에 대해서 교수님이 이제 좀 잘 해주시면 저는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사쿠라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저는 온전한 아나베프티스트를 되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평화 문제도 저는 기본적으로 평화주의를 근본 지지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믿음의 역량이나 상황이 절대로 평화주의를 지킬 자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당방위를 해야 될 상황에조차도 내가 무기를 안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그래서 내가 그런 절대적인 평화주의자로 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지금의 내 상황은 정당 정쟁을 인정하는 그런 한계가 내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마치 저는 이제 완전한 베지테리안이 되고 싶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근데 이게 통닭과 그다음에 이게 이런 것들을 이제 못 끊으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런 꿈을 놓고 거기를 향해 가지만 나는 지금으로서는 내가 그 단계에 못 간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난 그런 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절대적 평화주의를 이상으로 삼아야 된다, 교회가. 네. 그러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를 아직까지 뛰어넘을 수 없는 그건 내가 또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멀리서 아나베프티스트들을 좀 이렇게 동경하면서 따라가는 일종의 마가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들을 존경하면서도 어려워하게 생각을 하죠. 제가. 이런 말씀이 더 오히려 좀 위안이 되기도 하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이상만 제시하고 그 이상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보다는 보통 이상적인 게 딱 주어지면은 그걸 동경하는 사람과 아이 그건 틀렸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딘가에서 동경하고 그대로 살진 못하지만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렇죠. 그 몸부림을 치다가 그게 이제 결국엔 그냥 우리 삶이고 이 메노나이트들도 결국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싶은 그렇죠. 뭐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고 그분을 닮기를 원하는 게 궁극적 그야말로 폴틸리식으로 말하면 궁극적 관심인데 우리가 사실은 현실은 그렇게 못 따라가잖아요. 이 사이에서 진자 운동을 하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꿈을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가 주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기를 원하는 그 성화의 꿈을 내려놔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또 거기에 못 쫓아간 우리의 현실을 무조건 평가절하하고 우리는 그 글러먹었다, 틀렸다, 꿈이 없다, 뭐 희망이 없다 이렇게 정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더 읽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12명의 이상을 제시해주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면서 아, 쫓아가고 싶은 그 사람들이 있구나. 그 12명이나 제시해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네, 이 책을 또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